여러분 다들 기다렸죠? 올리브영 9월 세일 올영에 진짜 숨은 끌 태우는 건지 정말 피부 컨디션만큼은 최상의 컨디션으로 올려준 수부지 지성 피부한테는 진짜 개추천. 그동안 로드샵에서 약간 볼 수 없었던 텍스처감이랑 마무리가 정말 잘해요. 왜 커졌을까요? 으이그. 이건 조금 아쉬워요. 우리 몰랑이 분들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여러분 진짜 9월이 시작되자마자 뭘 기다리고 있었냐면 알아요. 압니다. 여러분 다들 기다렸죠? 올리브영 9월 세일을 우리 몰랑이 분들 기다렸던 것 같더라고요. 제가 처음으로 올리브영 VVIP가 발굴했었던 새로운 올영 꿀템을 소개했는데 그 영상을 몰랑이 분들이 너무나도 좋아해 줬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그 영상을 찍을 때 당시에 올리브영 매장에 방문을 해서 제가 인스타그램으로 몰랑이 분들한테 무무를 했었거든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저에게 답변을 보내주셨어요. 우리 몰랑이 분들이 저에게 추천해 주셨던 제품들을 다시 한번 또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통장 거덜낼 준비됐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제품들을 추천해 줬는지 진짜 집 앞에 택배 박스 온 거 보고서 깜짝 놀랐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우리 구독자분들이 추천을 해주는 올영의 진짜 숨은 꿀템은 뭔지 보러 가실까요? 시작합니다. 처음은 넘버즈인의 잡티 이별 세럼이 등장을 했어요. 근데 제가 원래 올리브영에 방문을 할 때마다 넘버즈인 제품을 워낙 좋아해가지고 알고는 있었는데 이번에 우리 올랑이 분들이 언니 넘버즈인 잡티 이별 세럼 진짜 좋은 거 아시죠? 언니 이거 혹시 모르는 거 아니시죠? 라고 저한테 질문을 주셨더라고요. 압니다. 알아요, 여러분. 저 넘버즈인 잡티 이별 세럼 진짜 좋아하고 잘 알고 있고 저한테 이제 영업해주시는데 저 이미 잘 쓰고 있어요. 잡티 이별 세럼은 안에 순수 비타민이랑 비타민 유도체 그리고 비타민 나무 추출물의 함량이 높다 보니까 잡티나 미백, 톤업 기능을 좀 순하게 케어하고 싶은 분들한테 추천을 하는 세럼이에요. 기존의 잡티 세럼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아이소이 잡티 세럼을 가장 먼저 떠올릴 수도 있잖아요. 그 아이소이랑 다른 점이 뭐야?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두 가지 제품을 둘 다 경험을 해본 경험자로서 아이소이 잡티 세럼은 특유의 그 휘발감이 느껴져요. 사용하고 나면 급격하게 건조해지는 그 마무리감이 있는데 그런 마무리감에 있어서는 이 넘버즈인의 잡티 이별 세럼이 조금 더 만족감은 더 높았다. 진짜 세럼 제형으로서는 제형감도 만족스럽고 피부에 올렸을 때 순하게 올라가는 점도 마음에 들었고요. 그리고 진정까지 케어할 수 있는 진정 성분도 들어가 있으니까 좀 두루두루 케어해주시는 걸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이 제품 추천을 드리고요.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게 뭔가 비타민이 조금 더 뚜렷하게 들어가 있으면 어떨까? 요즘 제가 뭔가 미백이나 좀 잡티케어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좀 비타민 안에 함량 같은 걸 체크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울 수는 있지만 제형감에 있어서는 개인적으로 아이소이 잡티 세럼보다는 더 만족감은 높았어요. 이거 한번 써보셔도 괜찮고 우리 몰랑이 분이 어떻게 알고 또 써보라고 또 영업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 그거랑 또 비슷한 제품도 하나 더 있는데 이건 제가 지금 실제로 쓰고 있는 제품인데요. 얘는 넘버즈인의 푹잠 마스크팩 세럼이에요. 이게 저는 조금 더 만족스러워가지고 이것도 같이 소개를 해봐요. 자기 전에 사용을 해주면 진짜 좋은데 제가 요즘에 일정도 진짜 많고 결혼 준비까지도 하다 보니까 사실 몇 시간 잘 못 자기도 하고 좀 잠도 뒤척이는 일이 많은데 그럴 때 진짜 제가 애정하는 제품인데요. 요즘에 진짜 빼놓지 않고 바르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올영에 방문을 하신다면 꼭 한 번쯤은 쟁여보시는 걸 추천을 하는데요. 왜냐면 이게 자기 전에 바르고 나면 제가 한 3시간, 4시간밖에 자지 않더라도 하루 8시간, 10시간 권장 수면 시간을 꽉 채운 듯이 정말 푹 잔 것 같은 정말 에이스 침대, 템포 침대에서 정말 푹 잠 잔 듯한 느낌을 주는 그런 세럼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내 정신 상태는 약간 마탱이가 갔을지는 모르더라도 정말 피부 컨디션만큼은 최상의 컨디션으로 올려주는 이 세럼이거든요. 그래서 몰랑이 분이 추천을 해줬었던 잡티 세럼도 정말 좋아하지만 개인적으로 이 잡티 세럼이랑 이거 마스크팩 세럼이랑 둘 중에 하나 뭐 고를래라고 하면 저도 마스크팩 세럼이요. 요즘에 정말 잘 쓰거든요. 제가 요즘 진짜 잠도 못 자고 일도 많고 너무 힘들고 정말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요즘 진짜 비타민 주사를 맞아야 되나 싶을 정도로 컨디션이 조금 좋지 않은데 그럴 때 제가 진짜 밤마다 빼놓지 않으면서 피부 컨디션만큼 최상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푹잠 마스크팩 세럼이다. 감사합니다. 넘버진 제 피부를 조금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혹시 올영 세일을 노리시고 있는 우리 몰랑이분들 아직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라면 이거 한번 써보세요. 제 컨디션 상태를 조금 유지시켜주고 있는 세럼이거든요.
그렇군요. 어허. 요거랑 같이 추천을 해준 거는 비원츠의 피토콜라겐 아이 세럼 스틱이에요. 이거를 우리 몰랑이 분들이 추천을 해주고 있었는데 아 어떡해, 저 이미 잘 쓰고 있었죠. 제가 이거를 영상에서도 미리 한번 보여드렸던 적이 있었는데요. 눈에 붓기, 그리고 관자놀이, 그리고 눈가에 탄력 케어를 골고루 하고 싶은 분들한테 추천을 한다고 했었잖아요. 제가 이걸 TMI 남발하듯이 저 요즘에 사무실이나 일할 때 뒷목이 땡길 때 이거 이렇게 롤링 해주면 너무나도 좋다라면서 제가 TMI를 남발했었는데, 그럼 제가 사무실에 가가지고 목 뒤 롤링을 하다가 얘를 뽑아먹었어요. 제가 이제 기획안 같은 거 쓰다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아 진짜 너무 스트레스 받네 하면서 비원츠를 롤링을 하다가 이게 뽀각 갖고서는 부러졌더라고요. 그때 마침 우리 또 몰랑이 분들이 추천을 해준 게 또 생각이 나가지고 또 샀죠. 으이그. 안에 대나무수에 피토콜라겐 히알루론산이 함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눈가를 좀 촉촉하게 케어하고 싶은 분들한테도 좋고 전체적으로 눈 붓기 케어를 해주기에도 너무나도 괜찮은 제품이라서 저는 뭔가 부모님 선물, 지인 선물, 그리고 올영 세일의 나를 위한 선물로도 추천을 드리고 싶은 제품입니다. 아 그리고 이것도 우리 몰랑이 분들이 추천을 해주신 제품이에요. 투쿨포스쿨 아트클래스 바이로댕 피니쉬 세팅 오일 페이퍼 하면서 언니 이거 아시나요? 이거 진짜 좋아요 라고 해주셨는데 으이그 나 뷰티 고인물이요. 이미 써봤쥬. 왜냐면 제가 여러분들 이번 연도 5월쯤이가 투쿨포스쿨 카카오쇼핑 라이브에서 방송을 하면서 이미 요거를 접해봤거든요. 여러분들이 쉽게 알고 있는 기름종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요거 땀 부자, 땀 많으신 분들, 기름기 많으신 분들, 수부지, 지성 피부한테는 진짜 개추천. 진짜 개추천드려요. 제 주변에 땀부자이신 분들이나 지성분들은 요거를 진짜 아주 미친듯이 환장하고 달려들면서 이거 너무나도 찬양을 하더라고요. 패키징 열어보면요, 안쪽에 내장 거울이 들어가 있어요. 으이그 센스. 그 페이퍼를 한 장씩 붙여서 쓸 수 있게끔 여기 접착면이 들어가 있어요. 유분기를 고르게 제거를 할 수가 있다는 게 완전 센스쟁이들. 이렇게 투쿨포스쿨에서는 센스있게 손가락으로 톡톡톡 탬핑할 수 있다라는 요 장점. 요거를 제가 또 주변에 물어보니까 메이크업 아티스트인 친구들은 이걸 이미 너무나도 잘 쓰고 있더라고요. 연예인분들이 이제 방송 들어가기 전이나 이제 화보 촬영할 때 수정용으로 정말 잘 쓴다고 하니까 저는 요거 구매해가지고 이제 주변에 메이크업 아티스트인 친구들한테 선물도 해주려고요. 그리고 요거는 또 우리 몰랑이분의 꿀템으로 제가 가지고 왔어요. 저는 사실 집에 트리트먼트랑 샴푸 이것저것 많이 쓰는데 샴푸는 라보에이치 탈모 샴푸 쓰고 있고요. 트리트먼트는 그 헤어플러스의 트리트먼트 쓰고 있거든요. 암튼 몰랑이분이 언니 언오브 요거 너무 좋다고, 진짜 머릿결이 부들부들 미역줄기처럼 변화가 된다라고 저한테 영업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또 새로 구매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노워시 트리트먼트랑 이거는 볼륨 업 컬링 에센스 두 개를 구매를 해봤고요. 아직은 써보지 않았어요. 택배가 조금 늦게 도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제가 구매를 해봤으니까 조금 더 테스트 해보고 좋으면 다시 한번 영상에서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하! 아 이거 닥터포 헤어에서 만들었네. 오. 아 이게 닥터포 헤어 거야? 오 신기하다. 이거 저 드라이기나 고데기 전에 써주면 열 보호가 된다고 하네요. 요거 한번 써볼게요. 이거 되게 재밌을 것 같다. 아무튼 요거 노워시 트리트먼트 요즘에 대세잖아요? 요거 먼저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추천해주신 몰랑이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몰랑이분들 올영이라고 하니까 혹시 여러분 나츠 생각나지 않았나요? 저도 나츠가 생각났는데요. 이번에 올영에 나츠가 또 입점을 하면서 나츠 문의해주시는 분들이 진짜 또 많더라고요. 저도 집에 있는 나츠가 이게 지금 또 마지막이어가지고 지금 또 노리고 있는데요. 올영 안에 이번에 나츠도 입점을 했으니까 올영 세일을 기다리셨던 분들은 나츠까지도 찾아보시면 아주 좋다라는 거 알려드리고요. 이건 제가 미리 구매도 해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재구매까지 한 제품을 우리 몰랑이 분들한테 영업을 하고 싶어가지고 가지고 왔는데요. 피쿠션 스웨이드의 피치 스웨이드예요. 오늘 제 베이스를 책임지고 있는 쿠션인데요. 제가 요즘에 진짜 쿠션은 딱 세 개만 쓰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달바, 두 번째는 휘, 세 번째는 클리오. 이 세 개만 돌려 쓴다고 얘기를 할 정도로 요즘에 이 세 개만 쓰고 있어요. 아, 물론 요 세 개 중에서 뭐가 탑1인지 비교를 해보려고 또 비교 리뷰 영상을 찍고 있는 것도 맞지만 제가 한동안 달바 쿠션에 그 촉촉한 스킨핏에 빠져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해서 다른 쿠션은 약간 쳐다도 안 보고 손도 안 대고 그랬거든요. 제 영상 같이 디자이너 해주시는 디자이너 편집자분이
피 좋아요 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귀가 또 팔랑팔랑해져가지고 피가 좋아요? 라고 하니까 피 쿠션 잘해요, 피 베이스 잘해요 라고 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피 쿠션 스웨이드를 써봤거든요. 근데 우리 몰랑이 분들 진짜 잘해요. 제가 진짜 써보고 나서 깜짝 놀랐는데 그동안 로드샵에서 약간 볼 수 없었던 텍스처감이랑 마무리가 정말 잘해요. 일단 뭐가 장점이냐면요, 엄청 얇게 발리고 깨끗하게 발려요. 그래서 텁텁하지 않은 마무리가, 진짜 얇은 마무리가, 컬러 쉐이드도 예쁘게 잘 뽑아냈기 때문에 컬러 쉐이드 꼼꼼하게 찾으시는 분들한테도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무리감이나 지속력감도 진짜 꽤 만족스러웠어요. 저는 이게 스웨이드가 조금 뽀송뽀송한 마무리감이라서 건성인 저에게는 조금 답답하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했었거든요. 위에다가 따로 파우더 처리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답답하지 않고요. 너무나도 깔끔하게 올라간다라는 거, 휘쿠션 한번 써보세요. 진짜 이건 뭔가 아랑 픽이라고 소개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전체적인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정말 진심을 다해서 이 눈빛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 추천드리고 싶어요. 잘해. 진짜 진짜 잘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쿠션 하나가 더 등장을 했습니다. 클리오 킬커버 더 뉴 파운웨어 쿠션 란제리인데요. 제가 피랑 비교를 해보려고 비슷한 컬러 쉐이드로 가지고 와서 제 얼굴에 테스트를 해보고 있는데 완전 신상, 초신상이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데요. 뭐 약간 디자인은 조금 커졌어요. 그래서 파우치 안에 넣기엔 조금 불편해요. 클리오님, 왜 커졌을까요? 으이그, 이건 조금 아쉬워요. 퍼프는 피랑 비슷하게 말캉말캉한 느낌이라서 얼굴에 닿았을 때 밀착력감은 좋다라는 거. 초 슈퍼 익스트림 클로즈업으로 들어와가지고 촬영을 해봤는데요. 오, 진짜 얇아졌다, 엄청 많이 덜어냈다, 진짜 깔끔해졌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피부 위에 올렸을 때 피랑 비교해보면 거의 비슷한 느낌이 들다 보니까 얇은 쿠션, 커버력 있는 쿠션, 밀착력 있는 쿠션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클리오도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 피랑은 뭐가 달라요? 라고 물어본다면 요 클리오가 조금 더 커버력은 높고 마무리감은 조금 더 뽀송하다라는 거. 그래서 건성인 제가 발랐을 때는 요 클리오가 조금 더 마무리감은 뽀송뽀송하기는 했어요. 그 점 제외하고는 지속력 부분에서도 만족도가 높았기 때문에 초신상임에도 불구하고 올영 세일이 라면 한 번쯤 쟁여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추천하는 피부 타입으로는 지성이나 수부지 피부에게는 한 번쯤 사용해보셔도 만족도 높게끔 후기나 리뷰가 들려올 것 같아서요. 이것도 추천드리고 싶어요. 우리 몰랑이분들, 지금까지는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추천해준 제품들, 그러면서 저도 또다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하는 제품들도 하나씩 소개를 해봤는데요. 이번 영상 여러분들이 올영 세일에 쟁일 때 도움 많이 됐으면 좋겠고요. 항상 저에게 좋은 제품들 추천해줘서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그럼 오늘도 무슨 하루? 알아가는 하루 되세요. 안녕! 끝!